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이 경제라는 것은 알 열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 지난주에 국회에서 소위 필리버스터를 하는 국민의힘당의 몇몇 그 필리버스터 하는 분들의 얘기를 TV로 잠깐 보다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하고 느낀 게 이렇습니다. 그 박수민 의원인가요? 뭐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이 2018, 9년 뭐의 세계 금융위기가 이 신자유주의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마치 그 당시 세계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것인 그 신자유주의 때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듯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고 넘어갔습니다만 또 최근에 또 무슨 다른 걸 보다가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나무위키를 봤습니다. 그 나무위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들과 부자들의 탐욕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CDO 시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서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의 확대 등으로 2007년도에 발생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 최대 최악의 금융위기다. 저는 참이 나무위키에 누가 쓰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 어린애들이 쓰는 것처럼 2001년도부터 부자들의 탐욕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아니, 부자들의 탐욕은 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질이죠. 탐욕이 있죠. 어떤 인간이든 탐욕이 있습니다. 저 고대 미다스 왕의 얘기부터 뭐 탐욕의 얘기 아닌 게 없죠. 탐욕 때문에 망한 자들의 얘기도 있고, 탐욕을 기어이 돌파해냄으로써 위대한 어떤 성취를 이룬 얘기도 우리는, 탐욕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현실입니다. 탐욕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 탐욕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근데 부자들의 탐욕 때문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왔다? 에, 장난치나? 차라리 그 박수민 국회의원처럼 이 신자유주의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뭐죠? 자유를 주장하는, 소위 19세기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19세기적 자유주의의 리바이벌을 주장하는 사상의 흐름이죠. 20세기 신자유주의는 하이에크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신자유주의의 무엇 때문에? 금융자유화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금융자유화, 예, 맞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장하죠. 특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특정은행에 특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자유주의의 어떤 면이? 신자유주의는 예를 들어서 민영화를 주장하고 경제 규제를 줄이기를 주장하고 그렇죠. 세금은 낮을수록 좋고 그게 어떤 신자유주의의 어떤 것이 서프라임 모기지의 문제를 일으켰나요? 그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서프라임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은행의 고객 분류 등급 중 비우량 대출자를 뜻하며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렵게 말해도 되는데, 부동산 버블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자 신용불량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막 퍼주다가 발생한 대참사라는 것이다.
은행들은 신용불량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막 퍼주다가 그 은행이 문제 아닙니까? 왜막 퍼주죠? 신자유주의는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마구 퍼주도록 주장하나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신자유주의의 무엇이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저금리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 버블을 불러일으켰다.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렸다. 예. 근데 그게 신자유주의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200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몇 년을 세계 경제를 강타했던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는 이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장기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소위 have and have not.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haves와 have nots의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집을 가진 자와 집을 못 가진 자. 그래서 소위 소득 수준이 낮고 자산 수준이 낮은. 나중에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나와서 21세기 자본, 2013년인가 나왔죠. 자본에서 소위 그 차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못 가진 자는 점점 더 열악해지고, 가진 자는 점점 더 부를 쌓아간다. 뭐,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얘기죠. 그렇게 돼요, 주장들이. 그러자 정치권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이 금융계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정치권 스스로도 엄청난 압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압력? 가난한 자들을 저대로 방치할 거냐라고 하는 좌파들의 압력이죠. 집이 없는 자는 계속 가난해지는 저 엄청난 모순을 그대로 놔두고 볼 거냐 하고 압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좀 이른 1994년에 이런 법이 만들어집니다. Community Reinvestment Act라는 법이 클린턴 시대죠. 만들어집니다. Community Reinvestment Act. 공동체 Community Reinvestment 재투자 액트법. 공동체 재투자법. 이때 말하는 커뮤니티는 뭐냐? 지역 공동체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역 균형 개발법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역균형개발법. 이 1994년에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법, 지역재투자법의 내용이 뭐냐? 저소득자, 저신용자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라고 명령하는 법입니다. 들으셨어요? 저소득자, 저신용자도 집을 살수 있도록 대출을 늘려주라고 명령하는 법입니다. 지역균형개발법, 지역재투자법, Community Reinvestment Act.
국가가 주택 구입에 협력해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내셔널 홈 오너십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내셔널 홈 오너십 스트래티지. 국가 자가 소유 홈 오너십 전략, 국가 주택 소유 장려 전략이라는 이 법에 따라서, 지역재투자법에 따라서 행정부에서는 National Ownership Strategy, NHS라고 하는 지원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지원제도가 뭐냐? 주택 소유를 촉진하고, 첫 주택, 생애 첫 주택에서는, 이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을 해주고,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해 주고. 다운 페이가 뭐죠? 전세 대출입니다. 다운 페이먼트를 지역해 주고.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저소득자, 저신용자도 집을 살수 있도록. 그래서 오르는 집값, 오르는 부동산 그 버블에 편승할 수 있도록 해 주라. 라고 하는 법과 행정이 따라가는 겁니다. 법은 지역재투자법 CRA라고 하는 거고, 행정은 NHS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애 첫 주택에 지원해주고, 전세 대출 늘려주고.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좌익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포퓰리즘에 따라서, 포퓰리즘이 끓어넘치면서 이 규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미국의 전 동네마다, 시골 동네마다, 변두리 촌락지대마다 그 기준이 낮아진 거죠. 서프라임, 프라임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 들도 이제는 이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찾아가서 찾습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수 있는 규정을 찾아서 그 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은행들하고 연락이 탁 되어 가지고 누군가가 서프라임 대출을 받아가요. 그럼 지역 그 국회의원도 나옵니다. 그럼 지역 국회의원이 나와서 그 흑인이건 가난한 백인이건 다 대출을 해주면, 거기에 대출 증서하고 이런 걸 들고 꽃다발을 주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사진을 찍고 그랬던 것이 바로 이 서프라임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신용이 안 되는데도 모기지 대출을 해준다.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를 묶어가지고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상품을 금융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의 부실 채권을 넣고 여러 개의 우량 채권을 같이 조합을 해서 만들고 또 그것을 또 섞어서 또 조합을 해서 만들고 하면 소위 0.00001의 0.00001의 확률로 부도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안전한 금융 상품이다 하고 그 상품을 소위 무척이나 팔아먹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서프라임 대출자들에게서 엄청난 말하자면 부실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치적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자본주의의 종말이 아닙니다. 정치적 포퓰리즘이 일으킨 사고입니다. 신자유주의? 무슨 말씀?
신자유주의가 가난한 사람이 대출이 쉽게 하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웃고 말죠. 그런 이야기가 생겨요. 이 책은 일본에서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나카타니 이와오,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라는 책입니다. 옮기는 이남규. 네. 히토츠바시 대학의 자본주의는 낮에 자기의 시타노카. 자본주의는 왜 스스로 무너졌나? 자본주의가 무너진 거 아닙니다. 민주정치가 일으킨 재난입니다. 소위 포퓰리즘이 일으킨 재난입니다. 이 책은 2007년도 서프라임 모기지의를 자본주의가 망한 것이라고 촐랑대면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지금 자본주의가 망했나요?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촐랑대는 인간들은 자본주의가 무너진 모양이다라고, 하늘이 무너진 모양이라고 쫄랑대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제 자본주의는 폐기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자. 왜 폴란이의 경고는 잊혀졌는가? 뭐 이렇게 쓰면서. 시장 경제는 평화와 자유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렇게 쓰면서. 슈펭글러의 서양의 몰락.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로 돌아가자. 일본의 신도 경제로 돌아가자. 서양의,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를 보고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건데, 그거를 자본주의 때문에 망한 것으로 보고, 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 때문에 망한 것으로 보고, 자본주의는 이제 폐기하고 일본의 신도식의 경제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이 책을 쓴 겁니다. 참 가관이죠. 그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도 터지고 그랬죠. 리만 브라더스를 부실화가 되고 서프라임 때문에 부실화가 되었습니다. 부실의 와중에 미국 재무부에서 리만 브라더스를 한국에서 좀 사주면 안 되겠냐 하고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그 당시 산업은행 회장이라고 하는 민유성이라는 자가 오케이, 우리가 리만 브라더스를 사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이 리만 브라더스는 월가에서도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고급 투자회사. 그래서 산업은행이 리만 브라더스를 인수를 검토한다는 얘기로 당시에 조선일보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월가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야말로 한국이 월가의 빅네임 회사를 사들여서 월가에 당당하게 진출할 때다. 천재일우의 기회다.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다 하고 쓰면서 잘하는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월가에 진출하자 하고 썼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근무할 때, 무슨 소리냐, 절대 안 된다, 듀딜리전스가 없이는 안 된다, 우발 채무가 머지않아서 발견될 거다 하고, 안 된다 하고 썼습니다. 결국에는 저와 같은 논리가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산업은행을 통해서 리만 브라더스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고 발표가 났습니다. 발표하고 그 다음날 리만 브라더스는 미국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아니, 미국 금융당국이 딱 쥐고 있다가 한국 인수해주면 빈급대기지만 팔고 한국 인수 안 못하면 그대로 부도를 낸다 하고 잡고 있다가 부도를 낸 거죠.
리만브라더스 망했어. 저요? 굉장히 국부의 기여를 했죠. 조선일보가 인수하자고 막 주장하는 걸저 혼자 그때 인수 안 된다고 썼거든요. 언론들 대체적으로 정부의 이 설명을 듣고, 아, 인수하면 좋겠다 하고 언론들이 협조하는 분위기였는데, 저 혼자 금융의 원칙에 따라서, 왜? 저는 신자유주의자이거든요. 안 된다. 그래서 리만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제가 경제 국부에 기여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 말고 메릴린치도 한국에 좀 사달라. 한국하고 싱가포르가 먹고 살 만하니까 싱가포르도 좀 사고 한국도 좀 사줬죠. 만약에 그때 한국이 메릴린치도 안 샀더라면 메릴린치도 날아갔을 가능성이 있죠. 리만 브라더스는 도매회사고 메릴린치는 소매회사이기 때문에 소매회사는 투자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메릴린치를 살리고 리만을 버렸을 가능성도 있죠. 다 자본주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정치 때문에, 포퓰리즘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부동산을 사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착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도 집을 살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바보 같은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품 때문에 그 거품이 터지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 원칙을 부르짖는 것은요, 무슨 부자들의 탐욕을 뭐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나무 이렇게 썩다면 부자들의 탐욕. 나 도대체 어떤 어린애가 이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2007년도 금융위기가 왜 닥치게 되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1994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개정되기도 한 지역균형개발법, 지역재투자법. 그리고 정부가 만든 내셔널 홈오너 스트래티지. 예? 모든 가난한 집안들도 집주인이 될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을 짜서 도와준다. 그래서 서프라임인데도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별의별 대출을 만들어내서 도와주고 사진 찍고 정치하고 그 쇼를 하는 바람에 다 박살이 난 거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